재재MBC 씨가 벌써 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올해로 50살이 됐는데요. 저도 재재MBC 씨와 꽤 인연이 긴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재재MBC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장일진 리포터도 한 10년이 넘었어요.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죠? 제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뮤지션 고보나 씨입니다. 고보나 씨와 제주 MBC와의 인연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 가득한 경연 무대, 바로 제주 MBC 청소년 가요제인데요. 아,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가요제는 현재 음악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곡 불렀는지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아, 그때 M스트리트의 For My Love를 불렀었는데 For my love, I don't wanna go far away. 보낸 적 없는 그댄 거죠. 하나라고 난 믿으니까. 그 설레임이 아직까지 이제 계속 무대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서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떨림과 설렘을 잊을 수 없다는 고보나 씨. 뮤지션이자 독보적인 댄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제주 MBC 창사 5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MBC와 함께 음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의 많은 뮤지션분들에게 좋은 기회나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MBC 화이팅! 제주 MBC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두 번째 주인공 김유경 씨입니다. 28해가 넘도록 글쓰기 강좌를 하고 책을 발간하며 소통하고 있는 그녀에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제주 MBC 여성 백일장입니다. 아, 여성 백일장. 특별한 도전과 발견의 장에서 김유경 씨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을까요? 이제 늦둥인 제가 자라나는 동안 어머님이 계속 장에서 뭔가를 파시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날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피했던 그 장날이 이제는 어머님을 모셔다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로 전환되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썼던 것 같아요. 제게 제주 MBC는 굉장히 가깝고 친숙한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만큼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70주년, 100주년 이렇게 더욱더 제주에서 가까운 친구 같은, 이웃 같은 그런 제주 MBC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른한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라디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곤 하는데요. 미안했던 사람에겐 화해를 청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특별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것 역시 라디오의 힘 아닐까요? 오늘도 제주 MBC 라디오는 달콤 지수 100%입니다. 진짜 부럽네요. 우연히 듣게 된 이 라디오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한다. 이것만큼도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요? 그 로맨틱한 남자분, 제가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 그 라디오로 프로포즈 하신 로맨틱 남이신가요? 로맨틱까지는 아니고 맞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즐거운 오두신가? 예.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해서. 아, 결혼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위치에 입장하고 저 사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 만나면서 데이트할 때 했던 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담아봤어요. 나중에 한번 라디오들 들었나 봐요, 주위에서. 듣고 이제 많이 전달을 했길래 와이프는 좀 창피했다고 막 얘기도 하고 저도 좀 쑥스럽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네, 기억나시나요, 임성혁 씨? 라디오는 아니, 사랑을 타고 모르겠고, 어느덧 사랑스러운 아기까지 새 식구가 네. 되었습니다. 성신 씨는 라디오를 들을 때면 그때의 추억이 모락모락 되살아난다고 하네요. MBC를 통해서 제가 저희 와이프를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이제 지금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 창사 50주년 축하드리고요. 저희들 또한 그 MBC와 함께 계속해서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행복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어로 아름다운 운유를 선사하는 박순동 씨도 제주 MBC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들의 꿈의 무대 대학가요제 때문인데요. 아, 대학가요제 출신이시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른 대학교 가더라도 우리가 대학가요제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아련한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노래 활동을 하다가 MBC 대학가요제가 한다고 하니까 출전했는데 운이 좋아서 제가 본선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MBC 대학가요제는 저에게 꿈을 실현해준 그런 무대였습니다. 희망이라 말하려네 희망이라 말하려네 나 지금 이곳이 아, 우리 제작진들이 이 화면 찾느라 고생 좀 했네요. 본선 네. 무대에 오른 박순동 씨. 수려한 외모와 당당한 무대 매너로 그야말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저 아련하고 막연하게 꿈꿔왔던 무대가 실현되면서 청년 박순동의 삶도 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 정말 꽃미남이신데요. 박순동 씨는 MBC 대학가요제 이후 제주 문화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제주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친근함과 밝은 에너지로 제주 사람들의 질박한 해학과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헐시구나 절시구나. 이야 우리 제주 MBC가 창사 50주년 기가 막힌 거 아닐까. 저의 꿈을 이뤄주셨던 것처럼 제주도민들의 꿈나무들의 많은 꿈들이 제주 MBC를 통해서 그 꿈들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구다. 화이팅 MBC! 50년의 세월 동안 소중한 인연들을 이어왔습니다. 끼와 열정을 펼쳐낼 수 있는 무대, 빛나는 도전과 사랑의 향기, 멋진 용기를 담아냈습니다. 마음의 징검다리가 돼준 제주 MBC. 소중한 인연이 돼준 여러분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